자, 이렇게 크라운 제이의 이번 사건으로 그간 연예계에서 끊이지 않던 스타들의 크고 작은 폭행 사건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건 이후 스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스타뉴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8일 가수 크라운 제이가 매니저 폭행과 강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에 앞서 1월 29일에는 하지원의 친동생이자 성균관 스캔들로 얼굴을 알린 전태수가 폭행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었는데요. 당시 전태수는 폭행 사건 직후 곧장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기자 전태수입니다라는 말로 서두를 꺼낸 전태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택시기사와 경찰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반성하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고 전태수는 출연 중이던 시트콤 몽땅 내 사랑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시트콤 하차 후 좀처럼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전태수. 그의 근황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아,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운동하면서 네. 쉬고 있어요. 아니 뭐 당분간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좀 쉬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과 폭행 시비가 일어나 방송계를 떠났던 이혁재. 최근 한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는데요. 네티즌들은 아직은 이르다며 이혁재의 방송 복귀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스타뉴스는 폭행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혁재를 만나 그간의 심정을 들어봤는데요.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너무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막 너무 많은 분들이 기운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이제는 제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단 그분들한테 고마움에 대한 답례를 하는 차원에서도 꼭 기회가 되면은 복귀해서 멋있는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엔 정말 열심히 방송하고 멋있게 은퇴하고 싶어요. 백이종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방송하고 멋있게 은퇴할 때까지 정말 좋은 방송인 되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저의 소망입니다. 이혁재는 방송활동을 쉬는 동안 봉사활동에 매진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2010년 7월 폭행사건에 휘말린 최초로 역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 동의에서 자진하차 후 봉사활동을 하며 교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충남의 한 교회에서 최초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항상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진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주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너무 좀 부담스럽고 잘 사실은 정말 보이지 않고 조용히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근초고왕에 출연 중인 중견 배우 서인석도 지난 1월 폭행 사건에 연루됐는데요. 탤런트 안재모의 결혼식에 참석한 그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신모 씨의 오른쪽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그맨 이상구는 술을 마시던 중 모델 김미리네를 포함한 여성 몇 명을 폭행했다고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김미리네는 폭행의 흔적이라며 상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상구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해 폭행 사건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 여성을 폭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인한 적이 없고요. 네. 여성분이 뭐 저한테 맞아서 뭐 피해자가 무참히 폭행당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서요. 네.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저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 배우 고은아 또한 지난해 7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데요. 경찰에 훈방 조치된 고은아는 미니홈피를 통해 느닷없는 일로 공인으로서 좋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라며 반성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음주 등의 이유로 폭행 사건에 휘말린 스타들. 사회적 영향이 큰 공인인 만큼 그 행동에 조심을 기해야 하는데요.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사회 지도층이고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그런 현실적인 인식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주목받는 스타들. 스타들도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하지 못할 텐데요. 언제나 대중들에게 모범이 되는 스타가 되길 바랍니다.